자, 맨몸 운동으로 몸을 좀 풀어봤으니까요. 이번에는 좀 기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느낌을 좀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디든지 있는 기구입니다. 헬스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나가시면 다 있는 머신이에요. 뭐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올라가셔가지고요. 잡으시고요. 다리 똑바로 모으시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조금 벌려주시는 게 더 좋고요. 어깨 펴고 구부리지 않고 편 상태에서 돌려주시는데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하면 거의 의미 없어요. 그래서 쭉 갔다가 한 번 더 내가 또 틀어준다 생각하고 다시 오고 이 조금 틀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렇죠.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돌 거예요. 그렇죠. 자, 얼굴 보시면 머리 어떻게 돼요? 머리 움직여 안 움직여요? 머리 고정하시고 나머지 것으로만 돌려주시고 조금 더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머신인데요. 잡고 어디 우리 크런치 하듯이 잡은 다음에 등은 뒤로 딱 붙입니다. 딱 붙인 다음에 자, 이 상태에서 데리고 와서 최대한 앞으로 구부려준다. 완전히 펴버리면 근육이 풀려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린 상태에서 다시 또 이만큼 또 좀 올린 상태에서 조금 더 아래로 점점 더 아래로 해서 내가 이 머리가 무릎에 닿는다 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자, 데리고 와요. 와, 여기까지 합니다. 쭉 내리죠. 쭉 내리고 그다음 살짝 놓는데 완전히 피지 말고 완전히 피지 말고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고 다시 더 깊숙이 다시 셋. 자, 좀 멈춘 동작 가져갈게요. 네, 조금 멈추고 멈출 때 배에다 힘 줘야 돼. 다섯, 하나, 둘, 셋. 됐습니다. 자, 가슴 펴고 얼굴 들고. 네, 됐습니다. 그 정도면 되겠어요? 한쪽 잡고 내가 이 무게감을 느끼면서 오른쪽을 제가 내려간다고 했죠. 그대로 쭉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어요. 자, 이걸 갖다가 이렇게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내 이 바지선, 재봉선 밑으로 이렇게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. 이게 쫙 펴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. 쭉 내려주고 하나 더. 이 무게감을 느껴야 됩니다. 내리고 바로 올라오지 말고 조금 더 무게를 떨친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. 내가 서툰다 생각하고 그 무게로 더 내려가는 거야. 네, 그렇죠. 네, 오늘 맨몸 운동 중에서 뱃살하고 옆구리살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.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평소 때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겸해서 집에서는 맨몸 운동 혹시 헬스장 온다면 오늘 배웠던 머신이 있는 헬스장이라고 한다면 이용해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